알아. 앞으로 전망이 좋아서 관심이 있었는데 입찰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포기했지. 사실 그건 나한테 제의가 들어왔어. 정말? 거기 해수탕을 나보고 해보래. 자금도 끌어준다면서. 와, 돗댕 잡았다. 그럼 여기 그만둬야겠구나. 아니, 아무래도 내가 하기보단 현찰이 네가 하면 어떨까 해서. 정말? 응, 하고 싶음 내일 출장 같이 가자고. 거기 가려고 휴가 달라 그랬구나. 나 혼자 하려고 말안 했는데 난 어쩔 수 없나 봐. 나잘 되는 거보단 너잘 되는 게 좋으니. 네가 사업도 확장하고 싶어 했고 지난번 박 사장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 그거 만회하려면 이번 기회가 좋을 것 같아서. 연희야, 고맙다.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연희야, 나 가슴이 막 뛰어. 믿을 만한 사람 잘 심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서 관리하면 투자금도 금방 뽑을 수 있어. 일단 계약하고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받으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다 해놨어? 되기만 하면 진짜 네가 원하는 거다 해준다. 원하는 것 다? 그럼 뭐든지 다. 약속했다. 야, 전부 다 모이라고 연락해라. 전부요? 무조건 삼형제, 삼형제 마누라 몽땅 모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엄마가 왜 거기 앉아? 오늘은 엄마가 조회수 집한 거다. 호루라기 그렇게 함부로 막 부른 거 아니야. 박자하고 딱딱 맞춰서 불어야지. 알지도 못하고. 남이사 어떻게 부르든 뭔 상관이에요? 오늘은 아무 소리 말아요. 내가 소집한 조회니까. 내가 오늘 다 모이라고 한건딴게 아니고 사람이 그럼 못 써. 니들이 대체 한게뭐 있냐? 내가 암만 생각도 자다가도 벌떡이야. 요점을 말해. 요점 말하잖아요. 엄마가 자다가 벌떡했다는 게 요점은 아니지. 사람을 놀려도 입은 쓰지. 니들이 시애미아리를 개떡으로 하는 거 아니냐? 요점 말하라니까. 옆에서 초점치지 말아요. 엄마, 아버지 조회 서는 거 많이 봤잖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오늘의 안건이 뭔지 그걸 말씀하셔야죠. 우리 집 문제와 뭘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 내가 지금 할라 그러잖아. 이놈 자식들이 엄마가 말하면 조용히 할 것이지. 조용히 해라. 예. 아무리 위아래가 없이 니들 바쁜 대로 살아도 그렇지. 어떻게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해? 내가 먼저 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는 먼저 와서 어머니 묵은지에 회싸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하더니 강간무소지. 또 하나는 집안으로 찾아와서 어머니 고기 드실래요? 회 드실래요? 하더니 그럼 보쌈은 어떠세요? 해서 말한 성의를 생각해서 갔다가 한 시간 넘게 바람이나 맞고. 그게 요점이야? 조용히 해요! 이게 말이 되냐? 너 입단에서만 말해봐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다음날 새벽 시장까지 가서 회 따다가 해줬잖아. 넌 빠져! 네가 대변인이야? 난 네가 제일 기분 나빠. 큰애는 다음날에도 해 다치자. 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시애미아기를 개떡으로 알고 오늘 조회 소집한 것도 너 때문이야. 어떻게 되는가? 시애미 밥 사주겠다고 불러내고 바람을 맞춰. 언제? 말했잖아. 죄송합니다. 그날 생방송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생방송 중에 누구도 못 빠져나와. 생방송이 중요하냐? 시애미가 중요하냐? 그런 질문이 어딨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집 식구보다 먼저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는 식구들이 이해해줘야지. 너무 섭섭해 말어 엄마. 대신 더 근사한 데서 사줄게. 왜 이렇게 대변인들이 많아? 대변인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내가 먹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니라 내 말은? 그게 뭐냐? 그러니까 당신 말 좀 해봐요. 이 꾹 다물고 있지 말고 당신도 대변인 노릇 좀 해요. 이 꾹 다물고 있으라며. 조회 소집한 사람에 난 할 말 없어. 겨우 먹을 거 섭섭하다고 조회 소집했어.
신성한 조회 무시하지 마. 어머니, 저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오늘 밤에 할 일이 있어서. 엄마, 나도 가볼게. 나중에 엄마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좋게 사달라고 하면 될 걸 뭐로 다 불러서. 아, 야, 야! 아, 니들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야! 야! 할 말 아직 안 끝났어! 어? 야! 걔네들! 어? 당신 왜 가만히 있어요? 세미가 말하는데 이렇게 씨알도 안 먹히는데 저걸 그냥 놔둬야 돼요? 씨알이 먹히게 해야 먹히지. 조회는 안 와서 조회성 생각 말고 도 닦아. 도 닦으면 수명도 길어진대. 도 많이 닦아서 애들 많이 두들겨 잡고 오래오래 살아. 이 양반이 자식들이 이렇게 속썩이는데 오래 살고 싶어도 못 살겠네요. 툭하면 며느리 잡는데 그러지 말어. 작게 생기면 잡아야죠. 그래서 며느리 잡아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 당신 앞에서는 얘 어머니하고 돌아가면 결국 누구 잡겠어? 걔라도 잡는데요? 걔가 아니라 지 남편들 잡지. 지 남편들이 누구야? 바로 당신이 낳은 귀한 아들들이야. 왜 그 생각을 못해? 한 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걸. 나는 뭐 처음부터 며느리 이뻐서 오냐오냐 한 줄 알아? 생판 처음 본 며느리 뭐가 이쁘겠어? 내 자식하고 사니까 이쁜 거지. 어머니한테 당한 거 까먹었어? 어머니한테 당할 때마다 나한테 와서 그대로 해야 됐잖아. 그렇게 해놓고도 몰라? 나 그때 배웠어. 며느리한테 잘해야 내 아들이 성하다는 거. 우리 아들들 지 마누라한테 복져서 바짝바짝 말하는 거 보기 싫으면 그만해. 당신은 도 닦아서 오래오래 사는데 아들들은 제명도 못 살고 말라 죽어가면 좋아? 누가 그렇대요? 맨날 나만 틀렸대지, 나만. 넘치지 말어. 미친 걸로 보여. 오빠! 생각해보자고 했지. 결정할 때까지는 집안에 내색하지 말고. 찜질방에서 잔다. 아까 무슨 소리야? 언제 보쌈 사드린다고 했어? 기껏 말했는데 자느라고 못 들었잖아. 그걸로 어머니가 조회까지 소집할지 몰랐어. 난 뭐 섭섭한 거 없는 줄 알아? 뭐가 섭섭한데?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그래. 나한테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따질 건 아니잖아. 사람 많은 식당에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수모를 주고. 어머니도 너무해. 사돈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우리 엄마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자기 맨날 그 말밖에 못해? 넘어가자 넘어가자. 어딜 그렇게 넘어가? 여태 그러고 사셨는데 갑자기 바뀌시겠냐?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젊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겨야지. 어머니 60도 안 되셨어. 톡 까놓고 앞으로도 40년은 더 사시겠다. 요즘 얼마나 수명이 길어졌는데 그런 소리야? 난 정말 어머니한테 쫓아가서 사과라도 받고 싶은 거 꾹 참았어.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셔? 일일이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형수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난 싫어. 그렇게 안 살 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무조건 예, 예,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더는 못하겠어. 너 믿고 있다간 나만 바보천치 되고 우리 아버지만 우스워지지. 넌 빠져. 어디 가? 안 탔어. 새신랑 낚시 와요!